템페스트 스빈이에요. 오늘은 요새 제가 구매해서 잘 쓰고 있는 겔라앙 베이스 제품들 간단하게 좀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 될것 같은데, 특히나 저처럼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광채 표현 좋아하시면서도 지속력도 좋고 커버력도 어느 정도 좋은 그런 제품 찾으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단독 제품 리뷰는 거의 잘 안하는데 요새 산 겔라앙 베이스 제품들 마음에 들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요. 파리르 골드 005인데 뭐랄까 지금 계절에 딱 쓰기 좋은,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피부가 편안한, 그러면서도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평소 쓰는 납작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써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 촘촘하고 무게감 있는 버핑 브러쉬로 발랐을 때 더 얇고 좋은 것 같아요. 다른 제품들도 파운데이션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얇고 딱 균일하게 발랐을 때 더 빛을 발하는 제품이거든요. 지금 보면 이쪽 얇게 바른 쪽? 이쪽은 아직 안 바른 쪽 쌩얼인데 뭐랄까 되게 색감이 자연스럽거든요. 005 막 그렇게 바르자마자 엄청 화사한 색은 아니에요. 제가 그렇게 밝은 피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, 근데 또 약간 붉은기라든지 이런 잡티를 은근히 촉촉한 제형인데도 잘 가려주는 그런 색이고, 발랐을 때 되게 가볍고 피부가 편안하거든요. 그러면서도 고급스럽게 되게 은은한 번들되지 않는 그런 광이 나요. 막 있는 각질 없는 각질 다 부각된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섬세한 질감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컨실러까지 살짝 잡티 위주로 해줬을 때 마무리감? 이렇게 윤기 살짝 나는 거 보이시죠? 마무리감이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조하신 분들, 많이 건성이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, 저처럼 복합성이신 분들도 기초 적절히 깔아주면은 막 그렇게 엄청 번들된다거나 엄청 무겁다거나 이런 느낌이 요즘 계절에 없이 딱 좋은 것 같아요. 이 자체로도 굉장히 예쁘고, 파운데이션 자체가 뭐랄까 진짜 다크닝이 없어요. 되게 예쁘게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인데, 그래도 조금 정돈된 피부 표현 더 원할 때는 구슬 파우더 살짝 쓸어주는데 이것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. 이게 부드러운 브러쉬로 하면 발색이 펄감이 진짜 안 나고 좀 이렇게 뻣뻣한? 힘 있는 브러쉬로 써야 돼요. 이 자체로 엄청 피지를 잡아주고 뽀송 매트하게 만들어주는 파우더라기보다는 그냥 아시겠지만 은은한 윤기를 살려서 그냥 결을 살짝 정돈해주는 그 정도 느낌? 오히려 너무 많이 쓰면 안 예쁘고 얇게 해도 얇게 얇게 은은한 느낌? 보이시죠?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눈이랑 입술 색조 얹어줬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겔라앙 하이라이터 팔레트도 보여드릴게요. 진짜 예쁘죠? 얘도 세 가지 색 약간 하이라이터로도 쓸 수 있고 섀도우나 약간 블러셔처럼 써도 예쁜 그런 제품인데 발색 살짝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소량만으로도 발색이 잘 되고 지금 좀 펄감이 표현이 안 되는데 조명 밑에서 보면 진짜 너무 고급스러우면서도 쨍한 그런 느낌? 그냥 손으로 대충 발라도 예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한번 써줄게요. 맨 처음 여기 약간 골드빛 화이트 컬러. 보면은 딱 쨍하게 딱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진짜 소량만 써도 엄청 광을 빡 뿜뿜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이 쓰면 무너질 때 안 예쁠 수 있으니까 진짜 살짝살짝 터치해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여기는 조금 핑크빛? 마지막으로 여기 피치 컬러도 조금 보여드리자면 그냥 섀도우처럼 눈가 전체 발라도 예쁘고 이렇게 좀 포인트로 줘도 되게 자연스럽게 눈가에 써도 예쁜 혈색?
간단하게 이거 하이라이터 팔레트도 총평을 해보자면, 먼저 이게 패키지가 진짜 예쁘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어. 이렇게 거울이 완전히 딱 젖혀지고 뭔가 화장할 때 편하고 화장할 맛이 나는. 이게 조명해서 볼 때는 더 뭐라고 해야 되지? 광채가 고급스럽게 촥 올라오는데, 조명해서 볼 때 느낌도 한번 보여드리자면, 뭐랄까 되게 고급스러운 보석 같은 그런 광채가 나요. 이렇게 꺼진 부위 고민이라서 좀 채워주는 광채 있는 표현 원하시면서도 또 지속력도 고민이신 분들이 보시면은 참조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때그때 좋아하는 제품들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리니까 놀러오세요.